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이밋의 안태수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험은 가입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이 되면 보험금 청구하여 가입한 약관에 근거하여 보험금 지급이 되는데요. 약관은 솔직하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생소한 단어들도 많고 애매모호한 해석들로 쉽게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 청구하기 전에 보험 설계사나 혹은 콜센터로 문의하여 보상 여부에 대한 질문과 혹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자문을 얻는데요. 그런데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약관 책자는 그리 두껍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질병 사고에 대한 보상이 된다, 안 된다,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데요. 보험 청구하다 보면 보험회사는 보기 어려운 약관을 들먹이면서 보상하는 손해, 즉 보상한다는 내용들만 얘기해주며 보상한다는 내용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진단금은 질병 코드에 포함이 된 것들만 보상을 해주고요. 수술비는 종수술인 경우, 1종부터 5종인 경우요. 이런 경우 해당 약관에 포함이 되어야 보상을 해줍니다. 질병 수술비는 절제, 절단 등의 문구가 있어야 보상을 해주며 흡입천자는 보상이 안 된다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럼 반대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즉 보상이 안 된다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그 내용들에 포함이 되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며 약관 해석을 설명합니다. 잠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이 안 되고 또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이 안 되면 수많은 질병 사고에 대해서 청구 시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이 될까요? 현재에는 보험회사는 약관 해석을 본인들 입맛에 맞춰서 해석을 합니다. 만약 보상하는 손해에 없으면 약관의 내용에 기재가 안 되어 있으면 보상이 안 된다고 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있으면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니까 보상이 안 된다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이 안 되면 어떻게 지급이 될까요? 보험회사는 보상하는 손해에 없으면 보상이 안 된다고 말할 겁니다. 물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이 되면 그걸로 안 된다고 하겠죠. 그런데 제44조 약관의 해석을 보면요. 1번, 회사는 시내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2번,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끔 해석해야 합니다. 유리하게끔.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자, 3번.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을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3번은 모두 회사 입장이 아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뜻으로서 애매모호한 경우 회사 입장에서가 아닌 계약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말인데요. 법원 판례에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된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거하여 계약자에게 유리하게끔 해석을 하는 판례도 엄청 많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간단한 소액이나 혹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을 경우 고객이 클레임 경우나 솔직히 진상을 피면은 지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그 건수가 많아지거나 혹은 고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트집을 잡거나 금융감독원이나 법원까지 고소하라는 식의 무대포식으로 부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혀 겁먹거나 억울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민원이나 법을 통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끝까지 가기에는 시간이나 금전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결국 오래 버티거나 기다리면 가입자가 이길 경우가 정말 많은데 중간에 포기하거나 보험사가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딜을 하거나 혹은 보험금을 포기한 사태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저도 보험회사에 다니지만 정말 치사하고 안쓰럽고 갑질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보험금 청구할 때 보면 정말 치사하고 야비한 게 보험회사이긴 한데요. 제 영상을 보시고 약관대로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험회사가 절대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